왜 그래? 왜? 왜? 아, 바코드 이거 왜 나오죠? 공룡 같다. 가운데 이거 왜 트는 거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없애요? 뭐 이러면 됐지? 확인. 코드 그 캠을 가운데 아래에 놔야지 계속 가릴 수 있어. 형님! 아~~ 네. 또 털렸어? 형님 잠시만요. 그런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캠을 거기다가 그냥 놓으면 편해요. 아, 이거 나가야 돼? 또 털렸나요? 나갈게요. 잠깐만요, 언제 태어나요? 또 털린 거 같은데요. 저기 다들 캠을 6시 방향에다 놔둬 주시면은 그게 코드를 알아서 가려 줍니다. 예. 코드 유출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예? 그 양심 있게 코드 유출했으면 죄송하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면서 계속 코드 유출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미안합니다. 예, 진행을 빨리. 이거 디코 친추 다 보냈거든요. 친추 좀 받아주세요. 자, 창현 형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만 형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한번 가려주는 건가? 그리고 잠만. 친추 받았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제가 통화를 걸게요, 여러분들. 네. 저번에 코트 삐졌단 말이야, 그 때문에. 맞아. 야, 정말 형님 재밌으십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 걸지? 아니, 코드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뭐 어디 올라왔나요? 뭐야? 아 지금 통화방으로 가야 되나요? 왜 통화방으로 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저거 눌러야 되나요? 저 굳이 네 이거 왜 통화방 왜 통화방으로 했어요? 통화가 뭐야? 아니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다 그 서버가 없어가지고. 아 어. 아 비글즈로 초대할까요? 아 그래 비글즈 단톡으로 오세요. 아 단톡이래. 예. 예. 그래 비글즈 여기로 초대해라. 아 왔어요. 아 좋다 비글즈 끌어들이자. 야 여기가 뭔가 느낌이 좋아. 어, 여기가 좋아. 딱 방 하나만 있었고 좋아. 야 코트야 아까 보니까 만만형이 코드 유출 두 번이나 시켰어. 아 만만형 진짜 좀 잘못 느낀다. 근데 만만형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드릴 못 치겠어. 근데 나 뭔가 40대 바이브야. 아니야 만만형도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그냥 막. 아 그래? 아 근데 만만형은 뭔가 40대 바이브라서 30대 같지가 않아 그 형은. 다 받아줘. 근데 코드 유출이 좀 너무하지 않냐? 너무 틀려. 그거 맞지. 저번에도 그것 때문에 내가 찐텐 나왔었는데. 그래. 아 좀 잘 좀 가려야 되는데. 아, 오셨다고요? 형 만만형. 아. 아직 안 오셨나? 아 걸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송 자주 보고 있었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아, 형 왜 뭐라랬죠? 걸보도 나 뭐 하는데. 여캠 아니야? 배틀그라운드. 아,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여캠. 맞아. 여캠. 다 왔죠? 아직 안 왔어요, 다. 아, 누가 안 왔어요? 선비. 맞다. 어, 누구 안 왔지? 만만형. 아, 만만형. 아니, 만만형 뒤고 침나 받아. 진짜. 아, 아니, 장현형. 형 친추 돼 있죠? 아, 몰라. 그 새끼 누군지. 디코 아, 야, 안 돼. 이런 아이디 안 돼. 잠깐만요. 어, 이 형 진짜 안 되겠네. 디코 초대했죠, 명대. 디코. 잠깐만 내가 보내볼게. 오케이. 니카 왜 또 절로 갔어? 왔다가. 만만형한테 뭐 안 왔다는데? 너 혹시 한번 다시 보내드릴래? 아, 메시지 안 왔대, 만만형. 제가 보낼게요,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될 거야. 저는 친구가 안 있어가지고. 트리네트. 신초 됐습니다. 초대했고요. 성태 씨. 예. 오늘 이거 저기 어몽어스 몇 시간짜리입니까? 오라. 형님들이 지칠 때까지 합시다. 지칠 때까지 오늘 가나요? 야, 다 적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합시다. 한 단계씩. 네. 이번에 유출 없이 6시 조심해주세요. 네. 골포씨 바지 벗어주세요. 바지. 아 오케이. 예. 혹시 처음 하시는 분 있나요? 처음 하시는 분? 어 우리 삼. 접니다 우리 삼. 야 우리 씨 그러면은 그 마피아 게임 해봤죠? 마피아 게임. 근데 할 줄 아는 그 뭐냐? 현재 바꿨어요? 많이 봐서 예? 알아. 아 봐서 알아? 어. 오케이 그럼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오케이.
자, 한 명, 한 명. 임성빈 씨 빨리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은 뭐 설명 필요 없이 네. 바로 시작할게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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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바지 어떻게 벗어? 바지 어떻게 벗어? 그 바지 여기 여기 프로그램 때 가서 바지를 벗어. 바지를 왜 벗어? 바지 야, 이거 바지 어떻게 벗는지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네. 꺼주세요. 자, 일단은 시작이 됐는데 다들 여기서 식당에서 어리버리 까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시민으로서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고, 코난님, 그 임선비가 지금 오른쪽으로 루트로 빠졌어요. 오른쪽 루트. 지금 임선비가 누구 죽이고 싶은데 왔다가 그냥 미션하는 척하고 살짝 올라간 것 같아. 저 죽이려고 지금 오는 것 같은데 마치 저의 찐텐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일단 좀 임선비를 좀 피하도록 하... 아 이런 씨바 정말. 아 또 죽었어 이 개 같은 거. 아니 뭐야 여기 왜 이까 어떻게 저기서 죽이지. 아 맞다 이 사람들 초보지. 아 씨 처음에 뒤졌네. 오케이. 어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어디에요? 바지를 벗어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세 명이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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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경크요. 바지는 괜찮은데. 바지는 괜찮은데. 경크요 코난님입니다. 코난 저 누구야? 예! 경크 누구입니까? 아 제가 경크고요. 코성트입니까? 코성트입니까?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경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우유면 참. 자 여러분들 경찰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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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낚이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제가 그 CCTV에서 나오는데 리리카가 목살고 나오는 거 봤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CCTV에서 뭐 딱 죽이고 들키니까 바로 자작 누르시던데요. 네 제가 나빴습니다. 리카님이 태생적으로 구라를 못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카님한테 한 표 갑니다 그러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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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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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낚이지 마시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제 CCTV에서 제가 걸포 누나가 죽임을 당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경크입니다. 경크 마바르 형님. 아니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이미 밑에 시체 있었고 본인 위에 계셨죠. 하얀색. 근데 왜 신고를 안 하셨죠? 저는 그 먼저 예? 자작 딱 누르셨잖아요. 아, 들어가서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자작하시던데. 제가 CCTV실 들어가서 눈 마주쳐가지고 놀래가지고 백스텝 하셨잖아요 당신. 아니요 저는 문에 있었고 그쪽은 딱 그 CCTV 보는 위쪽에 딱 그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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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니카님 아니면 다음번에 코난 씨 달아도 되나요? 니카님은 그냥 바로 저 죽이세요. 아니 일단 보내요 일단은. 아니 일단은 코 상태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일단은 보내요 일단은. 니카는 그러지 마세요. 일단 보내요. 역시 석태예요. 아 의사 가운 때문에 내가 성큰 줄 알고 있었구나. 아 이거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거 옷 때문에 내가 지수보이가 김성태로 생각을 했던 거야. 어 옷 벗으라 그래야겠다 다음 판부터. 어 나는 이거 저 몰랐네. 어? 마이크 켜봐. 아 집사시오. 아 길이 몇 줄 봐. 집사시오. 길이 몇 줄 있어. 아 여러분들 칼부림을 치고 있구만. 이거 의사 가운 좀 벗어주세요. 아니 아, 예, 의상은 벗겠습니다. 의상 벗겠습니다. 예예. 올라가지고. 예. 아니 형님들. 아니 틀타기 형님들. 아니 이거 집중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경크는 믿어 주셔야 돼. 그리고 형님들 추리 없이 이거 리카 말만 믿고 이렇게 찍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아니 근데 원래는 그 다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수 부인님 몇 명 죽었어요? 이거 30초 맞아. 두 명밖에 안 죽였어요. 어, 저 한 명 죽였는데. 어 죄송합니다. 아 리카님이 잘하시네. 네. 아 리카 언니가 나 죽인 건가? 아 리카님이 조곤조곤한 목소리를 저렇게 얘기하니까 와 빠져들 수밖에 없네. 아, 그러면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다 이게 다 모르고 이러니까 지수보이 형님부터 나이라 약간 인사 어떠세요? 아, 형님 괜찮으신가요?
자 일단 가운데 우린 아니, 다 위에 있고요. 가운데 딱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예 나머지 나머지 다 위로 계시고 약간 그 아, 학교 그 저기 발표할 때처럼 발표할 때처럼 아예 한 명씩 내려가셔서 예예예그 예, 서울 송파구 살고 있고요. 네뭐 34살 지수보입니다. 배그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코트입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아~ 와. 어, 근데 좀 너무 오글거리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좀 토 나오는데 약간. 아니, 예, 좀 토 나왔네요. 예. 아니, 수진이. 넘어가자. 아이, 아이. 예. 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채팅 잘 꺼주시고요. 네. 의무실에 내 미션이 없네. 이거 전기실 가면 다 뒤질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약간 따라가야겠다. 어 주파 흰노 핀갈. 근데 하얀색 위로 올라갔어. 주파 노 핀갈. 이거 지금 일단 그리고 원자로로 가야 돼. 핑갈. 주파노 핑갈. 빨검노. 어, 예, 껐네. 검빨 주파. 일단 걸보는 무조건 아니야. 주는 빼. 어. 아! 오, 주황색이 죽었는데? 마이크 켜봐. 이거 주황색 걸뽀님 방금 저 CCTV 보고 있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죽었거든요? 저쪽 동선 타신 분이 죽인 것 같은데? CCTV를 방 안에서? CCTV 방, 내가 발견한 거 아니고 바로 옆방에 계셨어. 일단 파란색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저 원자로 하고 띵띵띵띵 하고 있는데 썰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요? 위에 그 원자로... 그 원자로요. 아, 예? 원자로요. 제가 있었는데 무슨 혜리님이 지금 식당에서 네. 왼쪽에서 상부에서 내려갔잖아요. 밑으로. 뭔 소리세요? 아니 그쪽에서 저... 지금 먹었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아니, 여기 CCTV 원자로 사이에 그 중간에서 썰려 있었거든요. 걸보님 위에 임선비가 있었어요. 근데 주황색 죽기 전 10초 전에 제가 용광로 있었거든요. 용광로 예? 어디예요? 용광로 그거 미션 아 뭐라 그러냐 거기 그 뭐라 그러냐 거기 원자로 용광로래. 미안합니다. 원자로. 9시 원자로. 근데 걸보님이 원자... 내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CCTV 보고 있네. 어 걸보님 무조건 아니네. 미션 하러도 왔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초 있다가 보니까 걸보님 죽었다고 뜬 거예요. 그러니까 윗동선으로 탄 사람이야. 친구는 누가 있어? 흥해 홍해리 홍해리. 홍해리가요. 홍해리님께서. 네 근데 그제 위에 임선비가 있었는데 시체를 못 본 게. 말이 되나? 저 네? 임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니,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저 얘기도 해도 돼요? 예, 와, 해도 돼요. 제가 이거 뭐야 원자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겁나 글로 뛰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그거 하고 아니 원자로 아 말이 이상해. 진술이 이상해. 진술이 이상해. 원래 임선비는 아니 무슨 소리세요? 하면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아 밀어. 아 밀어. 밀어. 아 밀어. 선배 씨. 당신 지금 너무 잘못해요. 해리 님의 진술이 너무나도 일관적이었고 임선비 씨가 지금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원래 노발 대발 해야 됩니다. 맞아. 아주 발작을 해야 돼요. 임선비는 원래. 아니 너무 지금 차분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내 얘기를 듣고. 예. 일단 네, 바란 건 없습니다. 예, 바란 건 없습니다. 선배 씨 잘 가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예, 다음에 뵙겠고요. 수고하시고요. 들어가시고요. 형님 안녕. 안녕. 어! 뭐야? 뭐야? 뭘 코트야, 이 개새. 어, 내 거 많이 껐지? 어. 아, 좀 무섭네. 잠깐만. 아, 이거 좀 에반데. 와, 바로 적을 건다고? 어, 왜 다 이동선으로 왜 가? 니네 셋 이동선으로 왜 가? 지수보이 조심.
아니 이거 안 가? 아무도 아 됐다 산소실 갔구나. 아 산소 공급실이었구나. 어 이게 미션이 어 내가 바보였네. 난 용광로에서 원자로에서 있는 줄 알고 원자로랑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열어봐. 갈색님. 추정의검님. 자,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코트 새끼입니다. 코트 새끼예요. 예, 딱 보니까 코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수보이하고 그리고 네. 코난하고 이 두 캐릭터가 같이 있었던 거 봤어요. 그리고 게트롤 만만까지 있었거든요, 저랑. 근데 예, 제가 예. 아니 지나가서 봤어요. 봤어요 보기는. 자, 저 진술 조금 해도 될까요? 내려갔는데 내려갔다가 불안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수 보이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 바로 자. 저 진술하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자, 처음에 그 뭘 건다 그러죠? 그거 건다 거는 거 이름이 뭐였더라? 뭐요? 잠깐만요. 아니 그거 아니 뭐 임포스터가 거는 게 뭐였죠? 뭘 건다 그러지? 아 사보를 예.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 얘기 듣고 저 투표해 주세요. 잠깐만요. 예예예예. 제 얘기 듣고 해주세요. 제발 제 얘기 듣고 신빙성 있는지 없는지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소방에서 그게 이제 울려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세 명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걸보님 아니 뭐야 그 방금 죽으신 분이 넘어가다가 제가 시체를 발견을 했고요. 그 시체를 죽인 사람이 갈색 아니면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 같아요. 만만형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계신데 만만형님 그 루트가 어떻게 됐죠? 저는 창현이랑 같이 올라가다 창현이가 미소 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럼 당신들 둘이 그 저기 임포스터네요. 전 만만님 투표하겠습니다. 만만님 해보고 아니면 절 죽이세요. 진짜 저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면 저를 죽이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네. 그 사건 현장에 계셨잖아요. 호쩌 아니면 창현인데 창현이 봤거든요 거기서. 네. 아, 나오는 거래? 전 일단은 보셨으니까 저는 아니죠. 왜냐면 근데 코트는 못 봤잖아요. 만만형님. 아까 다른 사람한테 많았어요. 갑자기 변화가 났는데. 자, 만만형님이 왜 맞냐면은 아까 거기 그 죽었을 때 오른쪽 루트였어요. 다른 분들은 왼쪽 루트를 탔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루트에 계신 분들의 그 진술을 잘 모르실 텐데 만만형님이 맞아요. 만만형님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항해실 있었는데 항해실 들어갔다니까 거기서 미션하고 있는데 코트님이 들어왔다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가서. 죽이셨잖아요. 안 죽였습니다. 아이 왜 이러세요 형님. 아 형님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거 창현이 아니면 코트인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아 시체 보고 내가 아니야 내가 시체 보고 내가 시체 보고 신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자작을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코트가 창현이를 모르는 거 보니까 난 가만히 있어서 창현이 줄 알았는데 시체가 어디 있었어? 시체가 어디 있었어 여기? 아 시체가 어디 있었냐면 그 산소실 위쪽 있잖아 이제 식당 가는 방향 그쪽 어 운전대 있는 데에서 이제 형 얘기하잖아 만만형이야. 이거 만만형 한번 밀어보고 아니면 나를 죽여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내 해보고 무조건 고쳐 아닌 창현입니다. 네네 청렴 결백하게 밀어 만만형님 한 번만 밀어줘. 나 진짜 한번 만만형 무조건 맞아. 아니 진짜 무조건 맞아. 아니면은 나를 죽여. 왜냐면 내가 시체를 발견했잖아. 내가 시체를 발견했잖아. 밀라고 나를 만만형님 한 번만 밀어줘. 그 다음에 아니면 나를 눌러. 민다는 고쳐 창현이라니까 얘들아. 아세요? 이미 세 명 죽어서 잘못 밀면 좀 아 잘못 밀 수도 있는데 이번엔 무조건 밀긴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만형님이 죽였는데 안 죽였다고 박박 우기고 있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예. 본인이 박박 우기고 있는 거죠. 갈라니까 우리 살고 싶지도 않고 일단 코트야. 보세요 저 던지는 거 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내가 밀린 내가 몰리니까 어 그냥 어 나 투표해 괜히 허세 부리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괜히 허세를 부려요 지금 만만형님께서. 제발 한 번만 눌러줘. 아 바보들아 이거 만만형이라고. 오! 와. 오케이. 마이크 꺼줘. 아, 이거 만만형 맞는데. 만만형 혼자 움직이잖아, 또. 나 죽이려고. 코난 얘는 뭐해? 추정 죽는다, 이제. 추정 이제 같이 내려갔잖아. 추정 죽는다, 이제. 일단 산소 고갈까지, 산소. 어 만만형이다. 만만형 무서운데 아 씨발. 어 이따 코난 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겠구만. 아 목 아파 죽겠다. 나 진짜 휴방하지 않으면 나 목소리 감싸도 되겠다. 저 일요일까지만 방송하고 휴방하겠습니다. 예. 월 화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목이 거의 지금 또 그 교회 목사님 바이브로 가고 있어 지금. 어. 자 우리 신도님들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그 느낌이잖아, 그지? 노래했던 노래하는 코트는 뒤졌어. 어. 마이크 켜줘. 자 성태가 죽었습니다. 성태가 만만형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만만형이 지금 죽이고 나서 자자겠죠? 형님 왜 이렇게 티납니까? 아니 9시에서 이거 뭐야 봐봐 이거 뭐 나는 9시에다가 쭉 내려가서 창고 돈 다음에 식단으로 가는데 코난이 죽어있었어요 코성태가. 아 근데 지금 성태가 어디 있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만만님 얘기했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세요? 시체 위치가 어딘가요 혹시? 식당 바로 밑입니다. 아 관리실 좀 가야 되네요. 죽었는데 인포 아니면 저희 끝나요. 성태가 네. 약간 그 저 잠수 타듯이 처음에 식당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까부터 무슨 세팅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태는 아니 아까 CCTV를 봤어요. 아니라고 그치? 제가 생각을 근데, 했었습니다. 예. 관리실에서 근데 관리실에서. 성태가 그래가지고 오른쪽 루트로 네. 돈게 이제 만만형이도 있었고 성태도 찍어요. 있었고 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성태가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만형이 죽일랑 말랑 계속 각을 재고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역겨워가지고 예예 예. 말을 왜 지어냅니까 콘트동계. 예 말씀하세요. 릴카님이 인포 같아요. 왜냐면 그 약간 네. 무빙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제가 봤고 그 다음에 둘이 싸우는 아니, 거 보면은 그쪽... 인포들끼리 싸울 일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일단 지금 인포가 두 명이니까 한 명부터 보내고 볼게요. 만만형님 다들 눌러주세요. 아니죠 확실한 릴카님부터 보내는. 자 오리씨 오리씨 증거가 너무 없어요. 제가 위로 갔다고 아니 제가 CCTV를 봤다니까요. 왜냐면 인포 둘이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혜리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만님이나 아니면 아니나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저는 오리 국밥 씨와 같이 전기를 켜고 있었고. 아 그러면은 맞네. 그러면은 네, 동선이 확인이 되네. 님과... 제가 CCTV를 봤지 않습니까? 불 들어왔잖아요. 자 혜리님.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랑 혜리님이랑 오리님이랑 셋이서 시민이에요. 만만 릴카가 지금 네, 적입니다. 예예. 예. 혜리 씨, 혜리 씨 일단은 만만형부터 죽이고 가죠. 만만형부터 밀고 가요. 혜리 씨 밀어주세요. 아니죠. 아 만만형은 무조건 맞아. 혜리 씨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이번 투표는 해주세요. 아니 저기 저 세척이 무너지지 아시라니까요. 이거 진짜 하수구 썩은 데가 올라오는데요. 아 제발 혜리 씨 만만형은 눌러주세요. 근데 당신도 지금 계속 아 제발. 계속 보니까 당신도 약간 하수구 썩은 데가. 와 만만형 전에 죽. 내가 볼 때는 지금 코트랑 오리님이야. 혜리님. 아니야 오리님 아닙니다. 이거 만만님 맞아요. 혜리님 만만까 만만이부터 눌러 만만형부터 저 죽여야 돼요. 아니 이거 진짜 만만형님부터 죽이고 아니면은 저를 의심해 저를 죽여주세요. 진짜 부탁을 저 죽고 싶네요. 릴카 만만 이거 릴카 만만. 오케이 릴카 만만이 정배야. 릴카 만만이 정배고. 형씨. 릴카 만만이 정배야. 오케이 만만형 잘 가세요. 아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빨리 이제 마지막 진술해주시고 예 고의 죽어주세요. 네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 죽을 테니까 바로 코트 미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 아, 예 어, 잠깐만.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니 아, 뭐야? 안 죽는데 아무도? 아 뭐야? 왜 아? 아니 망했네. 이거 릴컨 찍으라며 왜 아 릴컨? 아 졌어 우리 우리 졌어. 마이크 꺼주세요. 아이고야 이 사람들아. 오리야 마이크. 아. 아이 나 죽겠다. 에이 나 죽여. 형 형님 저 죽이세요 빨리. 지금 쿨타임 돌고 계시죠 형님. 저 죽이세요. 어 죽여봐. 아 진짜 대박이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말 안 들어주냐고. 말했잖아. 확실한 릴카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만만씨를 죽여야 돼. 아니지 만만형부터 죽여야 맞지. 아니, 내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잖아. 자 들어보세요. 자
자, 코트 씨가 말을 하면은 일단 듣기가 싫어요. 일단 맞다. 따라가기가 싫고, 저 새끼 구라한 것 같은데? 저 새끼 또 구라한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을 하는데 좀 믿어드립시다. 알겠습니까? 아, 돼지국밥 맛있네요. 아이고. 여보세요? 아, 아 진짜 대박이다. 혜리님이랑 오리님이었나요? 아, 대박이다, 진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넘어가시죠. 예. 오리가 더럽게보다 오리가! 아니, 근데 그. 친한 사람 말만 듣는 그런 스타일이야. 마이크 꺼주세요. 사보 단축키가 뭐였지? 어? 이? 뒤져. 웨어 이즈 잇? 누구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거 어린... 어디죠? 어디니까? 아니, 지금 카드 죽이네. 어디서 죽이냐 계속? 어디에요? 카드 꼽는 곳인데 맘마님 왜 이거 경 이거 안 눌렀어요? 예? 또? 네? 또야? 아, 또 걸렸어? 또 맘마님이야? 아 잠깐만 걸포님 아니 걸포님 좀 배운 좀 끼고 가요. 뭘 제가 안 눌러요? 아니 나 그 그냥 나 카드 예? 위치를 못 봤는데 나 그 리포트가 떠서 눌렀는데 맘마님이 그거 왜 안 눌렀지? 아 이거 실체가 어디 있는데 뭐야? 관리실이야? 그 관리실 카드 끄면 돼. 카드 끄는 거. 걸포 아니 좀 무슨 아닌데? 아니 일단 어디서 자, 죽었는데? 관리실. 관리실. 오케이 오케이. 걸뿐이 자자인가 보다. 자 잠깐만요. 이러면은 자 관리실에 있던 사람이 만만형님이랑 그다음에 코트 형이야. 아니야 나 아니야 관리실에. 나 아니야 나 의료실 나 의무실에서 의무실에서 개인 미션 하고 있었어. 만만형이랑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지? 나 의무실 갔다가 옆으로 용광로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용광로 말고 그 제 시야에는 없었거든요. 원자로 원자로. 밀카님은 전기실에서 같이 손잡고 있었습니다. 네. 연기실에서 미션 중이었습니다. 한 2m 갑자기 개수작을. 오케이. 일단 만만 형이 그거를 알리바이를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셨어요?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저는 미션 중이라서 화면을 가렸어요. 그 다운로드인가 업데이트 그거 누르고 있어가지고 시야 가렸을 거거든요. 그럼 형님 미션 하는 동안 누가 죽였단 얘기죠? 누가 같이 없었어요 옆에? 누가 눌렀던데 그거. 아니 근데 걸퍼 누나. 응. 그 동선 좀 말해줘. 나? 나 그 열 측정 쪽으로 해가지고 관리실 딱 미션하러 갔는데 만만님이 입구에 서 있고 리포트가 뜨는 거 딱 그 어제 딱 눌렀는데 시체 미치는 채 아 자작이다. 아니 걸포님은 뭔가 자작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시체가 안 났어요. 거목소리에 자작. 맞아 자작은 아닌 거 같아. 뭔가 느낌상. 아니 만만님이야. 만만님 나오 나랑 나오 뭐지 거기서 미션. 걸포님 그러면 만만님 달고 만약에 아니면 걸포님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그 숙제하는 게 맞지 않아? 아니 나도 그냥 만만님 있길래 눌렀어. 아니 안돼 여러분 여러분. 자자자자자 이거 관리실에 처음부터 들어왔었거든요. 만만형님 거의. 그리고 네, 저 형은 미션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CCTV에서. 그런데 저 형은 미션을 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걸프 누나 자작 같은데 갑자기 또 스캔을 아, 자작이라니까. 어? 아니 나는 그 자작할 이유가 없잖아 시작부터. 나 전편에도 먼저 죽었는데. 아니 저 옆에 만만형 있는 거 보고 어? 이용이 아니 근데 일단 걸포님이 아니 확실한 걸포님 일단 목소리 너무 좋아. 그래서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만만 형님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옆에. 네 옆에 누군지 빨리 말해줘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어. 아, 그걸 내가 못 봤네. 와. 그리고 일단 스킵할까요? 아 스킵하자고? 아 잠깐만. 호텔. 어. 좀 말해봐. 나 식당에서 의무실 갔다가 원자로로 빠졌어. 예? 예? 식당에서 의무실 갔다 원자로로 빠졌는데 왜 내가 동선 얘기하면 얘네가 얘야라고 나와? 아, 그럼 호텔도 그렇다면 날 죽여 그냥 또 그냥. 호텔 따고 올라갈 수도 있네. 식당. 아 내가 왜 따? 나는 아니. 아니 오른쪽에 죽기 때문에. 아 뭐야? 야 호텔 야 호텔 걸프다. 에이 이거. 아니었는데요? 아니 만만형이 갑자기 나를 뭐라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자기 아니, 죽기 호텔, 싫어가지고 호텔 처음에 의무실 동선이었다고?
처음에 아니 처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다들 가다가 이게 내가 나 혼자 빠진 뭔가 의심받을 것 같아갖고 가다가 거기선 미션 안 했어. 오른쪽 동선 타다가 그러고 나서 의무실로 바로 빠졌어 나. 아 이거 5초 만에 아 진짜 에반데. 아, 뭐야? 어, 와 두 명이 나 뽑았네. 니네 아, 뭔가 기억한다 내가. 아 내가 봤을 때 색깔을 기억 못 해가지고 아. 집중합시다 집중. 추정의 검 죽여야겠다. 처음부터 나 찍던데 말도 없이. 임선비 빨리 한 명 죽여. 임선비 빨리 한 명 죽이라고. 임선비 뭐해? 임선비 인포 아니야? 전기실 문 닫아버리고 경크? 어디서 임선비가 지금 코난 죽이는 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 어디서요? 아 제가요? 문 앞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좀 믿으세요. 이건 진짜 제가 이제 미션 다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 문 앞에서 항해실 앞에서 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죽이고 내려갔다고요? 아니요 죽이고 있으셨다고요. 제가 죽이고 있었다고요? 항해실 문에서 딱 그 피 탁 튀기면서 뼈 튀어나오는 거 딱 제가 봤어요. 제가 이건 경크가 피를 튀어나오게 죽였다고요? 네네. 그 마지막 그 아까 전판에 조카를 쳤거든요 사실. 빨간색 이게 모이칸 머리 하고 있던 캐릭터. 모이칸 머리가 누구예요? 아 모이칸 머리. 모이칸 아니에요? 제 맞습니다. 제 모이칸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만약 임선배 아니면 저 바로 죽이세요. 어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진짜. 이건. 오케이 전 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릴칸님 믿어. 릴칸님 믿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그게 아니고 이게 아 존나 몰려다녀요. 우리 한 명 실천해 빨리 나머지 한 명 몰려다니세요. 제발 좀 누구 좀 죽입시다. 아니 적당히 몰려다녀야지 죽이지. 아 진짜 아비빌배. 아 이것도 하나 잡았고. 에? 인포는 채팅 봐도 돼요. 인포 채팅 봐도 돼요. 만만형 대박이다. 만만 경크 만만형이 사람 죽였어. 이거 제발 믿어줘야 돼. 이번엔 제발 믿어줘야 돼. 만만형이 지수보이 죽였어. 와 아니 만만형이 지수보이 죽이고 나서 벤트를 타다가 나한테 걸렸어. 아니 내 와 대박. 잠깐만
와, 박혜승 얘기해봐. 박혜승 빨리 얘기해보세요. 아니 저 말씀드릴게요. 만만형이 지수보이님을 죽였어요. 죽인 걸 보고 내가 거기서 나가다가 만만형이 쫄아가지고 벤트를 타려고 하는데 벤트 타다가 나한테 또 걸렸어요. 두 번 걸렸어, 두 번. 아니면 날 달아, 아니면 날 달아. 날 아니면 날 달아. 제발 부탁할게. 만만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있었고 만만형이... 맞아, 근데... 이것도 뭐야?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형 말할 때 그 긴장하면은 말할 때 웃음기가 있어요. 지금 웃음기가 있는 거 보니까 만만형 대박이다. 와 그거를 걸려요? 아 형 진짜 무섭다. 아니 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봤다니까 올라오는 벤트 맞아요. 야 돌려야 느끼는 운동 다니더라. 어? 뭔 말이야. 이건 그냥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나이스. 하고 닫아. 와 혜리님 대박이다. 왜 죽여요? 와 진짜 당신이 하숙 냄새. 와 혜리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왜 죽여요? 와 역겨움의 그 자체인데 미쳤다 진짜. 왜 죽이세요? 아니 근데 왜 죽였어요? 왜 두 명 죽이고 죽여? 아 혜리님 투표할게요. 미쳤다 와, 진짜. 진짜 왜 죽여요? 와, 창고에 갇혀있었다. 아니야 혜리님이야 혜리님이야 릴카님 혜리님이야 혜리님이야 릴카님 진짜 썩은데 올라오는 냄새 안 나세요? 진짜 지금 냄새 엄청 오지게 와요. 아 냄새 들이치지 마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당신 드리고요. 아까 만만 씨랑 둘이서 인신공격하지 말아주시고요. 홍예리 씨 진짜 왜 죽였어요? 아니 당신 진짜 와 정말 대박이다. 와, 진짜 미쳤다 깜찍해요. 미쳤어. 깜찍합니다. 예? 이야 진짜 와, 들어가세요. 나 있다? 나 있다? 나 아 만만형 존나 불쌍해. 만만형 존나 불쌍해. 만만형 주인사가 존나합니다. 아 이걸 지금 이걸 했네. 와 보였다 당했어. 보였다 당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존나 웃겼다. 방금 봐 재밌었다. 아 얘기한 걸요. 원 없이 죽이니까 아주 좋았어요. 아 얼굴 나갔어. 들어오면 돼. 다시 들어오면 돼요. 왜 안 움직여지지? 아아아 알트 누르면 돼. 알트 알트 안 되는데. 아 된다. 어 들어왔나? 만만형 존나 억울했겠다 씨발 진짜로. 아 형 왜 죽어요 형. 아 진짜 와 형 대박이다. 감스트 말이 맞아. 나는 뭔가 오버할 때마다 연기할 때마다 대박이란 말을 써. 대박 안 써야겠다. 와 정말 머박이다 머박. 존나 웃겼다 방금 반 인정. 어? Where is it? 혹시 그 식당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혹시 보신 분? 좀 제일 늦게 뒤에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분홍색 보거나. 분홍색 아, 맨 마지막에 김성태 있었나요? 호나 그 하얀색 필터로 야 아니 나 궁금한 게 식당에서 왜 하얀색 필터로 몇 명 계속 왜 남아 있는 거야?
추정의 검이랑 코난이랑 제가 세 번째였고요. 일단, 제가 내가니까 코난 그다음.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식당에서. 저 남아 있었던 거 맞고 일단 오린씨 왼쪽 가는 거 봤고 그다음에 지수보 형님이 왼쪽 갔다가 다시 왔어요 식당. 그래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지수보 형님이. 아니 그래서 나는 왼쪽 음식을 입고 있었어. 갈색 핑크, 갈색 핑크 봤어요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갈색이랑 핑크예요. 아니 나 음식 앞에 있었다니까. 불 꺼져가지고 전기실로 오지게 뛰고 있었는데 나 창고인데? 아니 밀카야 시체가 식당이야? 일단 내가 무기고에 있다가 무기고에서 임선비가 있었고 내 옆에 그때 불이 꺼져 있었어.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데 임선비가 뭔가 무서워서 내가 12시 식당으로 갔는데 바로 그 보라색 시체가 누워 있었어. 그러면은 어두웠어. 어두워서 여기에 여러 명이 있어도 죽이는 걸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임선비가 죽이고 무기고로 왔다 1번 아니면 네. 그 식당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애가 죽이고 지가 불 껐다 네. 2번. 와 객관식 야무지다. 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역시 배운 분. 일단 저는 그 바로 식당에서 미션 한 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갈색 그? 핑크가 있는 걸 확인하고 뿅뿅뿅뿅뿅 미션 하러 가다 릴커니를 마주치고 저는 뿅뿅뿅 미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딱 터진 거지. 미션 뭐 했나요? 더 한마디 해도 되나요? 제가 무기고 갔었는데 무기고에서 미션하는 누군가를 갈색이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곁에 가니까 약간 킬각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도망갔거든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뭐 지금 그 리포트가 떴다고 해갖고 저는 킬각 당하기 싫거든요. 오래 하고 싶거든요 게임을. 당신 누구야? 아니 이거 지수보이님. 이거 지수보이님. 홍예리님은 어떻게 저는 그 식당에 남아있는 사람 마지막이 홍예리님이었다며. 뭔 다음에... 소리야? 불 꺼져 있었는데 저가 어떻게 됐어? 홍예리님이었다며. 그 닐카님이, 예, 닐카님이 네. 알려줬잖아요. 아니 저는 그 미션하는 거 게이지 올라가는지 보려고 뒤에서 지켜보다가 불이 꺼져서 바로 불 켜러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위치를 어떻게 아시죠? 불이 꺼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아니 나 닐카님이 그랬잖아. 닐카님이 홍예리님 맞네. 홍예리님 맞네. 혜리님 오랫동안 사귀 혜리님 걸어요. 아니야. 혜리님 잘 가세요. 일단 혜리의 그 얘기를 거기서 그 뭐지? 마이크 들리나요? 들리. 아니 나는 미션을 하는 게 게이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보고 있었어. 멀리감지. 왜냐면 나도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불을 켜러 달리고 있었어. 나는 그게 다야. 근데 갑자기 나보고 뭐 거기를 지나간 걸 나를 어떻게 봤냐고. 난 그게 의심이 된다니까. 난 불 꺼져서 안 보이는데 왜 그거를 나를 의심하냐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혜리님의 증언이. 예,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혜리님 찍었고요. 그러면 혜리님 찍었고 그 다음 안 되면은 지수부인님 찍겠습니다. 네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오랫동안 사귀었던 일단 세 중에 한 명이야. 선비, 해리, 지수부 형님이 세 중에 한 명이야 무조건. 오케이. 아니 저 뿅뿅뿅뿅뿅 하고 있었다니까요? 거봐 맞네! 역시! 아, 네. 닐카님 말 들어보면은 추리가 딱 마이크 꺼야 돼요! 마이크 꺼야 돼요! 키가 안 움직이는데 나? 마이크 꺼냐 랄프야? 우리 마이크 어? 어? 안마녕. 근데 미션을 다들 너무 안 한다. 이거 전기실 가야 될 것 같은데 전기실 가다가 왠지 이거 만만형이 아 있네. 오케이. 어? 전기실에서 우리 세 명이서 동시에 방견했어. 세 명 동시에 방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랑. 나랑. 누구세요? 나 걸포랑. 아 걸포님이랑 만만형 아닌가? 아니구나. 봤어요. 코트 봤어. 어. 그리고 우리 셋이서 발견을 해서 우리 셋을 다 제외를 하고 얘기합시다. 네. 예. 아니 형 시체가 어딘데? 전기실. 전기실.
전기 끌 때 이거 살인 난 거 아니면 다 켜고 나서? 끄고 나서 이제 그 전기실이 두가 F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 거지 하고 나서 위로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림자 딱 드리워지면서 걸포님이 아 그 저기 뭐야 누구님 누가 죽었어 방금 누가 죽은 거지? 혜린이면 닐카니. 세 명 못해? 세 명 말고. 우리 셋은 시민이니까 믿어줘도 돼. 일단 확정 시민. 걸포 만만 코트. 오리도요. 아 오리님은 맞아 시민이야. 근데 좀. 아 좀. 근데 원래 내가 들어갔을 때 세 명 다 있었는데. 근데 동시에 봤어요 오리님은. 그 전에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지수보이님은 아니고. 그러면 성태네. 성태 맞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관리실에 임선비랑 같이 있었고요. 전기 끌 때 동선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니 근데 죽이고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 말이 안 되는 아니, 동선이면 그건 벤트를 탔겠죠. 잘가. 아니 아니야 정. 아 뭐라는 거야. 전기실에서 CCTV에 제가 봤던 게 관리실에서 아 전기실에서 벤트를 못 타. 관리실까지. 전기실에서 의무실 보안실에 그렇게 벤트를 탈 수가 있고 동선 자체가 말이 안 돼. 죽이고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임선비 아니면은 성태네. 아니야. 선비 아니야. 선비 아니야. 성태 알았어. 선비 아니고 저한테 발언권을 주실 거예요? 예, 선비 씨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죽기 직전에 빨간색을 봤어. 네. 근데 빨간색이 전기 가서 신고하고 흰색이 내 옆에 있었어. 그러면 죽기 직전에 봤다고? 그만큼 네, 그만큼 이동한 시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황색이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여기. 어? 내가 들어갔을 때는 검은색이랑 그 누구지?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니, 걸포님이 나는 3시에서 코난을 보고 우리 3명은 아니. 나는 코난이 범인인지 알아서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전기 캐릭터 걸포씨는 일단 환희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나는 일단 식당에서 내려왔어. 전기 끌 때 나는 전기실을 간 적이 없어. 전기실 저 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들? 전기실에서 다 널 못 봤어요. 아니 코난 그러니까, 아무도 하얀색 안 봤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죽이고 벤트를 탔잖아. 그러니까 벤트를 타면 의무실 하면 보안실에서 봤겠지. 관리실로 벤트를 어떻게 타 형. 말이 안 되잖아. 이동한 거 아니야? 전기실에서 관리실에서 벤트 안 타진다니까? 전기실에서 관리실.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네가 좀 일찍 벤트를 탔을 수도 있잖아. 아니지 아니지. 이거 전기 꺼졌을 때 이거 내가 살인 났다고 보고 내가 세 명은 아니라. 어? 세 명은 아니라며. 그리고 선비랑 나까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러면은 남은 건 지수보이님이야. 지수보이님은 근데 방금 트롤한 건데 그러면 보안실에서 네. 보안실에서 그래서 빨간색님이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 상부에 있는 보안실 가서 보안실 가가지고 계속 CCTV만 보고 있어. 오리야! 그게 혼자 있었는데요? 오리야 너 미션 그 빨간색 했어? 나 미션 무슨 그 막 전기 끊어진 거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거 하고 들어갔는데 걸프님이 서 있길래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만만님이랑 마주쳐. 지금 근데 투표 빨리 해야 돼. 지금 15초 남았어. 미션 한 개 있다고? 한 개 있어? 일단은 성태 믿자. 성태 믿는 게 맞아. 나 밀었어. 나를 왜 밀냐고. 나는 벤트를 탈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저거 잠깐 찐텐인데? 나를 왜 밀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우리 아니면 지수보 형님이라니까? 우리 아니면 주순보 형님? 알았어. 네 유언 받아드릴게. 와 이거 감정 표현해야 돼. 아니 일단 죽어. 희생자지 뭐. 눈에 안 보였던 죄야. 마이크 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럼 오리님이네. 오 오리님이야. 오리님 일단 나는 나 왠지 죽을 비린데. 미션부터 빨리 하자. 일단 미션 안 하는 게 트롤이야. 미션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지금 임포스터 한 명 남았는데 미션 해야지. 야 너 이거 스프린터로 좀 뽑아라. 맵 좀 맵 프린터로 뽑아. 랄프야 방금 올라간 사람 누구야? 오리국밥? 미션으로 빨리 이겨버리자. 미션으로 빨리 이겨버리자. 그래 미션으로 이기는 게 제일 맘 편하지.
어? 지수보이 뭐야? 왜 따라와? 어, 아만이 형 들어오고. 미션으로 이겨버리자. 어? 와, 만만 형이랑 지수보이랑 아! 지나가는 거 봤는데 이거 지수보이 같아. 지수보이 어, 맞아. 지수보이 맞아 이거. 아 이거 핑크님 맞아요. 핑크. 어, 지수보이 지수보이. 못 갔어. 이게 갑자기 죽어 있더라고요. 어? 아니 맥? 근데 선비님이 한번 저랑 교차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제가 그 시야가 좀 어두워갖고 리포트를 못 눌렀어요. 리포트 누른 방법 내가 몰라. 죽으시고요. 예, 지수보이 아니야, 맞아. 죽으세요. 죽으세요. 어, 죽는 게 맞아. 아니 죽으시고 그 뭐야? 아니 갑자기 딱 둘이 내려갔는데 죽어 있고 지수보이. 와, 선비님. 나 죽이려고 뱅글뱅글 돌아서 식당에서. 걸포님. 아,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좀 억울해 보이긴 하는데 많이. 우와, 아니 아니야, 지수보이님 무조건 맞아. 와, 어, 무조건 맞아. 죽인 거였구나, 홍영을. 거봐, 거봐, 맞아, 맞아. 어. 어, 근데 좀 무서운 임포스터다. 이런 임포스터 처음 봐. 아, 조용조용해, 조용조용. 좀 잘해, 조용조용해. 아, 좀 무서운 임포스터다, 야. 아, 내가 코트 1순위로 쳐다봤는데 어디가? 아, 저는 계속 돌았어요. 죽기 싫어가지고 원탁의 소리 뺑글뺑글 돌았잖아. 약간 임포스터 무빙이었어. 어. 아, 다른 건 센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 제대로 돼 있나요? 근데 올해 잘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안 들어가지? 이거 지금 호스트가 튕긴 것 같은데 방 다시 파야 될 것 같은데 성태야. 아마 그런 게 아니구나. 성태야 마이크 좀 켜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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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졌어 돌아졌어.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들어오세요. 안돼 좀 솔직히 이해가 가. 좀 멍청한 임포스터랑 같이 걸리면은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랑 임선비. 임선비가 좀 약간 바보같이 플레이를 해가지고 꼬리 자르게 하고 싶은데. 아, 잘해, 잘해, 잘했어.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코트시 죽는다, 개 굿밥입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너의 희생이 지수보이님을 빛나게 한 거야. 그거 찍는 거 아, 이겼잖아. 왜 그래, 또. 이거 분탕 주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크루원일 때는 크루원의 편에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크루원이실 때는 크루원의 편에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코트님. 그래, 성태야. 성태야, 맞아. 아니 여러분들 저 말이 맞아. 그냥 코트시는 개 굿밥이고 이거 세상이 마음으로 다 알아쳐. 지금 코트님이 약간 지금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라서. 아 근데 전판에 나도 억울하게 몰렸잖아. 당신들도 내 말 안 믿어줬잖아. 오케이 이번에 무조건 시민 편. 네. 갑시다. 아이구야 오늘 뭐 야무집니다. 야무져요. 같이 죽일래? 홍해를 잃어. 야 홍해를 대박! 야, 경크야 경크! 와, 경크 경크 경크! 이거. 코트님 진짜 벤츠 선수 쏘 야. 와. 미쳤다. 자, 한번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자, 해리 씨, 경크죠? 네. 그리고 항해실에서 시체 발견됐죠? 네. 저 CCTV 보고 있었는데 노란색이라 아마 주황색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갑자기 지금 한 명이 사라져 있네. 그러면은 네. 코트 씨예요, 무조건. 여러분. 근데 걸포 씨는 왜 써는 거 보고 왜 그거를 안 눌렀죠? 경크를 안 자, 눌렀죠?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제 진술 들어 주세요. 걸포 씨. 네, 말씀하세요. 걸포 씨. 네. 당신 미쳤어요? 아니 왜 이 두 명을 한꺼번에 같이 죽일라 그래요? 욕심이 너무 많잖아. 우리 둘 찍어. 우리 둘 찍어. 뭐야 최단 시간이야? 아니 와. 아니 죽였어야죠. 아니 어떻게 그걸 같이 처음 됐는데 총알 뭐하는 거야? 들어가시는 거 잘 봤습니다. 걸포 씨 게스트 좀요. 네.
아니 나는 같이 죽일까? 죽일까?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죽이는 게 아니어서 말이 안 돼. 여기서 죽인다는 게 두 명을 형님들 여기서 두 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먼저 팍 죽여버리더라고. 나랑 뭔가 약간 그 저기가 통했어. 뭐가 통했어? 텔레파시가 통했거든? 근데 나는 아니라는 결과였는데 걸보는 먼저 팍 죽여버리더라. 그래서 뭐야 나도 Q 눌러버렸어 그냥. 꼬리 자르기 하면 괜히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아 뭐해 이렇게. 아 벤트쇼 보자고. 오케이 알았어. 아 아직 머리 8초 남았어. 아이고 부트님 죄송합니다. 와 벤트 자, 잘 타신다. 자 시원하게 벤트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계속 한? 예. 아 그래 뭐 시도는 좋았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결보님이 저랑 텔레파시가 통했는데 님들 혹시 재밍크를 안 들리나요? 아니 꼬트씨 예예 들려요? 아니 이런 말을 할때 잠시 그 학창시절에 네. 어, 네. 일진들 담배 피는 거 망봐주는 줄 알았어요. 시티부인데 그 옆에서 계속 망보면서 어슬렁 안 됐었네. 그렇게 여럿이서 죽이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나도 걸뻔님이 죽이길래 왜 저래 하면서 나도 그냥 아 그래 네 말대로 딱 가볼게 하고 Q 눌렀지. 근데 코트는 뭔가 걸뻔님을 실드를 안 쳐주네. 거의 주유소 습격 사건이야. 와 아니 이거 실드 쳐주면 너한테 안 쳐주네. 아니 실드 칠 수가 없었어 걸뻔. 아니 봤잖아 성태가 봐버렸잖아. 성태가 봐버렸어. 내 목소리 작냐 지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리님 목소리 잘 들려요. 아 제발 인포만 걸려라. 아니 코트 형 인포 개 잘 걸린다. 아 나 지금 아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안 걸릴 것 같아. 세 시간에 두 번 정도 걸려. 자 화이팅 합시다. 예.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오늘 뭐야? 오늘 나의 날이야? 여기서 만만형의 신임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만만형이 내 편 들어줄 거야. 한 명 죽여야 되는데 빨리 한 명 죽여. 뭐해 웨어리즈잇. 이거 불 꺼지고 윗무빙 하신 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전기 꺼지기 전에? 어디 쪽으로 무빙? 왜냐면 그 왼쪽 제일 위에 방인데 제가 이렇게 쓱 지나서 식당 쪽으로 가려는데 리포트 떠서 다시 뒤돌아서서 위에 봤더니 그 구석 있죠? 제일 위에 구석에 시체 있었어요. 상부 엔진 쪽이요? 상부 엔진? 상부 엔진. 아, 제 옆에 한 두 명 같이 다녔는데 근데... 이게 전...
전기 꺼지고 불 켜졌을 때 릴카님이 그쪽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네, 왼쪽으로 내려가서 근데 진짜 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해봤자지만 일단은 전기 끌어가는 사람 네 명이 있었어요. 제가 왼쪽 동선에서 봤던 사람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네, 왼쪽 동선에서 봤던 사람들이 여섯 명이 있는데 보라색, 나도 보라색. 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인데 지금 제 눈에 못 보인 거는 빨간색,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선배야, 너 빨간색은 저랑 동선이 같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요. 같아요. 어, 둘이 같이 있는 거 나도 보고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만만형이랑 만만형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저희가 만만형이랑 같이 창고에서 갇혔는데 만만형이 저 안 죽였어요. 맞아, 창고 에서 같이 있었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아 그런가? 그, 연기일 수도 있으려나? 초기 그 시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지금 CCTV에 있던 사람 진짜 많았죠. 나 이번에 약을 많이 타네. 이게 그 위쪽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시네. 잠깐만. 근데 나 셋이 있을 때 엄청 많았는데 지수보이님 미션하고 나 불 켜고 나서 올라가는 게 오리님이 좀 늦게 내려오셨거든. 오리님 아니 오리? 들어보고 싶어. 아니 근데 이거 시체 썩은 내가 좀 나는 것 같나요? 근데 이거 한국인들 내가 카드 들고 저는 다 따라다녔어요. 여기 노랑, 핑크, 흰색. 아니야, 오리야, 너 이거 동선 말해봐, 처음부터. 나 왼쪽에 계속 있었어요, 왼쪽. 왼쪽으로? 왼쪽? 식당 기준 왼쪽으로 계속 있었대. 왼쪽에 있다가 거의 마지막에 CCTV실에서 흰색이랑 노란색인가?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시체 뭐 죽었다 어떻어. 아, 미션 뭐 했어? 어? 미션 뭐 했어? 무슨 전기 뭐 하는 거랑 1, 2, 3, 4, 5, 6, 뭐 10까지 누르는 거? 그거 했는데? 어? 그럼 맞는데? 맞는데 그러면? CCTV 쪽에서 흰색이랑 노란색이 내려왔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네요. 흰색이랑 노란색 보고 있어. 근데 CCTV가 또 이상한 말이 없어. CCTV는 나는 보고 있었어. 아, 말할게. CCTV실에 존나 많았어. 나 전기 끄고 CCTV 봤어. 대여섯 명 왔어. 다섯 명? 대 많았어. 맞아. 많아가지고. 그 동선을 탈 사람이 너무 많아. 저기 위에 상부엔진 지나간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 다들 왼쪽에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한 명을 좀 지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구석에 그 제일 위에 거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텅 있더라고. 나 코트는 6시 맞는데 나는 창고에서. 나도 왼쪽에서 형이랑 같이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미션하고 있었어요. 나도 해리도 계속 같이 있었어. 맞아. CCTV 갈 때 밑에서 CCTV 가신 분, 6시 통해서 CCTV 보신 분 누구 있나요? 저 창고 전기실 하부 엔진 보안실 이렇게 6시로 가서 네.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네 명이서 같이 다녔거든요. 리카님까지 포함해서. 윗동선 타고 상부 엔진 지나서 CCTV실 가신 분. 15초 남았는데. 아, 근데 이거 지금 애매하긴 해. 스킵이 맞다. 스킵 가자. 너무 애매. 아, 이거는 좀 안쪽에 있었어. 완전 11시 완전 구석탱이 안쪽에. 좋아, 성태야. 끝까지 가자. 아, 이거 미션 패하면 안 되는데. 성태야, 누구 좀 죽여라. 성태야, 뭐해?
아. 웨어리즈. 어. 이거 보호막 제어실이거든요. 보호막 제어실? 보호막 제어실. 보호막 제어실. 그럼 5시 방향인데? 이거 지금 상해실이랑 저 산소 지금 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무기고랑? 내가 그 길을 지금... 지나긴 했는데 그럼 죽은 지 좀 된 거 아닌가? 아까 전에 불 꺼질 때가 한 번 나 항해실 위로 해가지고 네. 나 무기고에서 식당 가는 길에서 올렸어. 이거 만만형이랑 형 만만형 누구랑 있었어요 여기? 저 만만이 형 만만이 형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봤는데 그 왼쪽에서 왔거든요. 근데 한 말씀하면 제가 마지막에 본 게 걸포님이랑 코트님이랑 둘이 같이 있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봐봐 만만형이랑 그 다음에 같이 있던 사람은 아니야. 왼쪽에서 일단은... 하고 이거 위에 올라간 사람이야. 이거 항해실이랑 산소 쪽이야. 전기실로 이거... 돌아가서 틀린 줄 알았는데. 자 근데 그 내가 걸포님이 네. 나랑 걸포님이랑 같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우리는 네. 보호막 제어실 쪽에서 헤어졌어. 나는 그래서 항해실 들렸다가 무기고로 이동하는데 아무도 못 봤어. 나를 무기고에서 식당으로 이동했어 내가. 그러다 식당에서 이게 울리더라고. 관리실에 파랑 색깔 분홍 색깔이 있었고요. 만만님은 11시에서 내려왔고 당신은 걸포랑 같이 붙어있었고 국밥이는 어디 있었어? 어 저는 핑크 파랑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답 나오는데? 아 나 아니야. 파랑 초록 이렇게 같이 있었어. 걸뻔님이랑 나랑 같이 있었던 건 맞는데 걸뻔님 죽은 걸 못 봤어. 걸뻔님 뒤에서 한참 뒤에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미카님은 같이 계셨어요? 미션하러 간 줄 알았어. 미카님은 저랑 전기실에 계속 있다가 저도 돌아다니기 시작해. 전 왼쪽에서만 활동했고 오른쪽 한 번도 안 갔는데 일단 인바디 쟤는 만만님 봤고요. 맞아요. 인반디 그쪽 계셨어요 위치가. 그리고 코틸레형이랑 만만님 같이 다니는 것도 좀 봤고 근데 마지막엔 저도 혼자였어요. 중간쯤에 12시 아래. 그러면은 걸뻔님 뭔지 걸뻔님 언제 마지막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걸뻔님이랑 아니 저랑 걸뻔님이랑 같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누구였죠? 네 저요 홍혜리요. 아 혜리님 그 네. 그러면 그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거 보고 나서 얼마 뒤에 울린 거예요 이게? 어 썰고 아 얼마 뒤면 썰고 썰고 20초? 아니 썰고라고? 아니 아 근데 혜리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아니 대박이지. 아니 말이 잘못 나왔어요. 아니 당신들 잠깐만. 아니 당신들 말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 이거는 걸뽀님 그러니까 코트님이 걸뽀님을 썰고 내가 썰었다고? 아니 썰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이 헛튀어 나왔는데 둘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걸 제가 계속 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예. 예. 저는 관리실에 그래서 보라색이랑 분홍색이랑 있는 거를 봤어요. 파란색인가 있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11시 쪽에서 만만님이 밑으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경크가 울린 거죠. 자 그래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흰색이 미션 나왔던데 계속. 누구? 흰색. 나 미션 존나 열심히 하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계속 막 왔다 갔다만 하고 미션 하는 척 하던데. 걸뻔님이 보호막 제어실에서 네. 죽었잖아요. 야 우리 씨, 곱밥 씨. 네? 예 조용히 있으시고 저는 초반에 헬 씨가 봤어요. 저 미션 엄청 열심히 하고 맞아요. 거의 다 해서 제가 왜 맞아 성태 미션 열심히 했어. 저희 대다수가 대다수에서 오른쪽 예, 예. 동선 탄 사람 중에 있을 것 같아. 이건 100% 만만님 아닌가요 그럼? 오른쪽. 아니, 자 오른쪽 동선을 탈 때 걸뻔님이 아 들어보세요 걸 보호막 제어실에 죽었잖아요. 보호막 제어실에 죽었는데 저는 그쯤에 무기고 쪽에 있었다고요. 저랑 많이 떨어져 있었어. 만만이 아니야. 아, 나 만만이 형 따라다니. 아니 진짜 아니야. 아, 저는 코트 걸게요. 저도 코트님. 나는 혜린님 걸래. 아 너무 늦었어. 아니, 끝났어.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유 코트. 잡아. 그러잖아. 맞네. 아 씨발 아니 이거를 걸렸네. 아니 내가 닥치고 있었어도 걸렸을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우리 둘이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봐버렸어 한 명이. 나는 못 벗는 줄 알고 둘이서 이렇게 간 줄 알고 아 이거 내가 좀 아 아 내가 투표를 해야 돼? 아 진짜? 나 몰랐어 이거 이런 시스템까진 몰랐네. 어 내가 아 내가 누군가를 한 명 투표를 했었으면은 동률이니까 아 맞네. 아 맞네
아 홍해를 긁고 나 이거 이 시스템은 내가 처음 알았으니까 형님들 진짜 미안해. 이거는 나락이 맞아. 예 나락 10초간 쳐주시고요. 이거는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이 시스템 처음 알았어. 미안해 진짜. 이제 모든 시스템 100% 알았어. 오케이 10초간 쳐. 10 9 8 7 6 5 4 3 2 1 몰랐잖아 씨발 새끼들아. 몰랐어 개새끼들아. 알았으면 내가 진작 했겠지 이 바보 같은 새끼들아. 어? 이제 그만해. 어허... 야 끝났다 이거. 누구예요? 일단 해리 나. 그다음에 릴카. 어? 릴카. 어 새벽병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나와. 빨리 누구세요? 동선 말해주세요. 네 동선님 해주세요. 무기고 항해실 보호막 제어실 그다음에 관리실 지도 그 미션하고 돌아왔습니다 식당으로. 예 저는 지수부인님하고 동선이 비슷합니다. 같이 봤어요. 그 저를 계속 죽이시려고 막 다음 판에도 다음 판에도 걸렸으면 좋겠다. 이멀전시를 누르려고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은 쌈비한테 피해요. 이상만 하지 마세요. 아니 PK 하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느낌이. 오늘 동안 미션을 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저 그전 판에 코트를 근데 코난 코 성태가 좀 실드를 많이 쳤거든요. 어? 네네. 아 근데 만만 형이 그거 죽일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판에는. 근데 산소 아, 누가 켰죠? 맞아요. 산소 관리실 산소 누가 켰습니까? 아 관리실 산소. 누가 켰다고요? 저 여러 명 있었는데. 저는 6시 켰어요. 어, 밑에 거. 저 오른쪽 거. 오른쪽에 나랑 릴카. 근데 일단 저랑 성태랑 혜리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어요. 어, 세 명은 네. 절대 아니고 둘 중에 무조건 한 명이야. 미션 다 끝나가지고 그냥 성태 쫓아다니면 혜리님 있길래. 그럼 지수부형님이 그거를 따. 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정황상 지수부형님이 맞아. 이거는 아까 전판에서 만만형 그거였거든. 얘 형님 말씀해 보세요. 아 성태야 잘 생각해봐. 나 진짜 여기서 아까 전에 그 혜리님을 먼저 네. 그 임포스터로 몰아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미션만 하고 있었어. 항해실 자 맞아 형님 처음에 왜 임포로 몰았어요 해리를? 맞아요? 어? 그러네? 왜 아, 처음에 임포로 몰았어요? 아니, 아까판이지 그건 아까판이지 아까판 그 만만님인 것 같은데 아 만만님이 그 리니지 하실 때 그 킬각 보시는 그 느낌이긴 해요. 아니에요 아 진짜 해방도 언제부터 왔다고 갑자기 왜 아 저번에 그 샤이야 대 해방 전투 아, 그것도 예. 보고 예 아 저는 성태가 아까 코트를 너무 이렇게 실드 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그냥 저 코트 형이 실드 친 적이 없어요 형님 저파 아, 근데 네. 성태가 임포스터 할 때 되긴 했지 아니야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저는 말이 안 돼 예 저는 말이 안 되고 일단 둘 중에 무조건 한 명이에요 어쨌든 동선이 안 돼요 예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고 아, 저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돌아가지 마시고 잠깐만 만만이 형 만만이 자꾸 나를 몰아가는데 아니 만만씨 예. 그 정확한 그 동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시작하면서 이제 무기고랑 산소 3시 방향 쪽으로만 놀았어요. 그래서 세 명이 갔는데 만만님이 한 명을 죽이고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수보이는 저를 모르는 거 보니까 지수보이님이네 지금. 저는 일단 CO2 그거 산소기가 껐거든요 제가 산소를 공급했거든요. 네 제가 그거 봤습니다 산소 네. 끄는 거 제가 봤어요. 수염 아니 여러분들 저는 님... 이거 지금 30초 남았고 두 나... 지수보이입니다. 맵 프린터로 뽑아놨어 잘했지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저 열심히 진짜 열심히 미션만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만만이 바꿔버리는데? 굳이 준비성 굿? 만만님 스킵하고 그냥 미션하면 안되나? 거의 끝나지 않았나 미션? 아닌가? 근데 어차피 미션 거의 다 끝나 근데 이제 한 명 잡고 가는 게 낫지 그럼 나 만만씨 찍을게요 아니 혜리님 저 PK 갈기라니까 뛰어올 때 필드 뛰는 거 같아요 훌륭한 시민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돌아와서 화살이 지수보이아님 코난이라니까 저 형 아닌가 진짜? 저 아니면 지수보이입니다 성태나 형 나한테 절대 아니야 어 아니야 성태 걸렸네 만약에 성태가 죽고 나서 아 코트 형 하면서 나타나잖아 저 새끼 존나 욕할 거야 씨발 새끼 저 새끼가 안 죽여가지고 내가 지금 어거지로 억지로 솔직히 걸뻔히 죽인 거란 말이야. 아 너무 안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판 나 죽고 나니까 조금 죽인 거고. 아 찐텐 아니야. 찐텐 아니야. 아 성태랑은 뭘 내가 성태한테 왜 찐텐 부려? 지금 찐텐이라는 새끼들 있지. 오버하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사보도, 아, 사보도 걸게. 사보도 걸어야겠다. 사보를 전기지 한번 싹 걸어줄게. 그럼 이 새끼도 다 갇혔죠? 이 새끼도 다 갇혀가지고, 지금. 다 갇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죠? 맞죠? 바로 가둬버리죠? 예. 저걸 왜 가두냐고? 아, 가두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산소공구실 한번 올려줄게. 근데 다들 무빙이 산소공구실 쪽이니까 원자로를 내가 올릴게. 원자로. 원자로 간다. 아, 담배 펴야 되는데. 원자로 올려줬어.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담배 피려고 하다 보니까. 경쾌야! 아, 내가 지수고 이러니까. 성태씨! 성태씨! 밀카님! 밀카님! 잘 들어보세요. 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머리 날아간 방향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와, 호랑이 왼쪽으로 칼을 휘두르는데 15도로 날아갔어, 머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야, 밀카야, 찍어. 찍어, 그냥 끝났어. 아니야. 무조건 성태랑이야. 내가 소름이 돈다, 소름이 돈다. 아, 성태라고 입수도 할 때 됐지. 와, 거짓말 진짜 잘하네, 저요. 봐, 봐. 아, 밀카님. 나이스! 아, 성태 지렸다. 나이스! 와, 소름 끼쳤어, 지금. 와, 나 왜 이렇게 잘해줬지?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와, 이거 성태 진짜 호감을 지린다. 나 좀 그만 죽여. 레이스 정말 스타트야. 정말 죄송한데 방 코드 유출됐어요. 제가 모르고 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이제 나가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미안해. 네. 아, 나 또 바보 됐네. 아, 씨. 마이크 꺼주세요. 바보야, 마이크 꺼. 아, 나 또 바보 됐네, 씨. 네, 죄송합니다. 크로마키 왜 이래? 형님, 저 좀 죽여주세요. 와, 누구 죽었다. 네가 앞에서 좀 해줘야 돼. 아, 저 코트님, 만마님 오른쪽 진행하고. 네. 저희 세 명 같이 다녔어요. 맞아요. 만마 형이랑 저 같이 다녔어요. 저도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상태였습니다. 파란색 연주. 아마 처음에 누구 있었던 거야? 파보 연주가 저기 시축에 같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파. 아니, 시체가 어디 있었어요? 오. 발리실 그 지도. 발리실. 아, 지도. 잠깐만, 그 마지막에 내 그 한시 방향이 있었던 사람 누구죠? 파 연주. 일단은 파보. 저 있었어요. 추정예검 있었습니다. 파 그러면은 파란 색깔 아닙니까 이거? 파란 색깔이랑 네? 보라 색깔이랑 같이 내려가서 썰고 간 거 아닙니까? 파란색이 아, 누구야? 아니요. 밀카님 좀 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밀카 동서 좀 해줘. 지금 방에 지금 뭐 와가지고 그 채팅 그거 보고. 내리고 있어서 아예 못 봤어요. 아예 그냥 미션 하고 있었을 텐데. 뭐가 온다고? 아, 뭐 애매해. 아니 내가 식당에 내가 동선 체크하는 거 알지 처음에. 니가 움직였었는데 처음에. 나 그냥 그 뭐지 이거 움직이면서 지금 매챗 보고 있었어. 밀카님, 밀카님 거짓말할 때 약간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시던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밥 레시피가 있는데 밀컨 인포일 때 목소리가 한층 더 차분해짐이거든요. 인포일 때는 교양 없어져요. 혼자 켜. 아니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 걸포님은 뭐 하셨어요? 알리바이 좀 해주세요. 지목한 사람 누구예요? 네, 걸포님이요. 아, 나 아니에요. 해리님이 죽었어요. 파보 연주. 파보 연주가 한시 쪽에 있었는데 네. 그 파란 색깔, 보라 색깔이 위에 다운로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뭐야 연두 색깔이 그거 총 따방따방따방 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상태로 전 내려왔고 그렇죠? 기억력 진짜 좋다. 근데 걸포도가 처음에 이렇게 자작을 할 그분 아니시죠? 아니라고도 자꾸 나 자작녀로 몰지 마.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파란색 아니면 그럼 연두색 끝났네. 일단 저는 아니죠. 저는 내려오면서 바로 왔는데. 아니 초록색 형. 아 초록도 아니야. 연두랑 초록은 같이 있는 거 내가 계속 봤어.
네, 연도 주대석에서 파보 연주였는데 주황색님 시체가 확실하게 어디 위에 있었어요? 관리실 그 입구에 있는 위선하는 위치. 위선하다. 리에타님 매니저 채팅 보고 계셨었다고 했죠. 네. 맞아요. 매니저 채팅 내용이 뭐였는데요? 1 탈락입니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거였어요. 제 방에서 원래 저건 블랙이어가지고. 장현이 누가 찍었어? 저는 릴카요. 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면 릴카님 진짜 아닌가요? 근데 아니면은 걸퍼 누나 찾을 게 없어. 찾을게요 저거. 근데 전 진짜 아니거든요. 맞아 지금 교양이 있어서 지금 일단 아니야. 교양이 있잖아. 교양을 못 느끼잖아. 아직까진 교양이 좀 있어. 그래서 뭐지 릴카님 아니고. 나 이건 모르니까. 근데 저도 아까 근데 걸퍼님 불이 꺼졌는데 그 시체 위에 확실하게 시체를 보신 거예요? 리포트가 떠가지고 아까처럼 위치 못 볼까봐 들어가서 봤는데 딱 그 아 그러면은 이거 파란색 같은데요? 그럼 갑시다! 예! 아! 갑시다! 자 릴카님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내용이 너무 확실치가 않아요. 아니면 걸퍼님이에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님 자작업군데 유언 받아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님과 빌어요 여러분들 빌어요. 네, 다 찍으신 분들 진짜 국가 걸어! 근데 나는 릴카 안 물었어. 혜리님 걸퍼님입니다. 제발. 아, 와. 일단 전능고치로 가야 돼. 형님도 죄송해요. 제가 담배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담배를 좀 펴야 좀 이게 좀 약간 니코틴이 들어와야 좀 텐션이 오르는데 담배 피울 시간이 없네요. 아 그냥 19세 걸어놓고 피겠습니다. 그냥. 좋았어. 홍열이 만만. 어? 담배 한대 피자. 씻고 걸었어? 네, 필요한데. 오케이, 잘했어. 자, 어디입니까? 보호막 제어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연두 계속 죽어. 창현이 죽었네? 창현이 저런 계속 죽네. 창현이 죽었는데 창현이 죽었네. 잠깐만! 노란색도 죽었어! 뭐야! 만만이였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나 만만님 코트님이랑은 초반부터 다녀가지고 아닌 것 같고 걸뽀님이 계속 킬각을 잡더라고 아까도. 아, 근데 그 잡아, 아니 그 형. 아, 근데 아, 거기서 약간 좀 이게 차상하게 저도 걸뽀는 의심돼서 계속 뒤에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걸뽀이 이상이네. 아니 근데 이거 왜 근데 확신 미션에 되는 거야? 아니. 뭐 확실히 저 안 되는데 꺼놨는데? 안 꺼놓은 거 아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추정인 겁이랑 지금 계속 같이 다니다가 칼리시 지도에서 같이 미션하고 잠깐 헤어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금 일단 거기에서 걸보님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예? 창현이 죽어있어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혜리님인 것 같은데 혜리님이 아니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지수님이랑 저랑 미션하면서 달려가면서 바로 발견했는데 주황색만 못 봤어 근데 그렇죠. 아니 근데 나 아까 나 근데 범인이라 못 보긴 했었는데 진짜 형제가 날 내가 성대 죽일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아니죠 일부러 안 죽였겠죠 제가 계속 뒤에서 쳐다보니까 이거 진짜 실수하는 거야 진짜 나 그때 걸뽀님이 그 성태랑 같이 다닐 때는 저랑 같이 있어가지고 세 명이 같이 걸뽀님이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걸뽀님이라니까 아 이거 걸뽀님 근데 여러분들 릴카씨 이거는 여러분들 릴카씨 그 유언 듣는 게 맞아요 예 갑시다 유언이니까 바로 답변을 듣는 게 나도 유언 남기고 나 아니면 걸뽀님 일단 찍으세요 나 처음에 릴카 아니라고 했어 알았어요 걸뽀님이라고 창현이 죽었어요 걸뽀가 아까 전에 불꽃인데 왜 나한테 달려왔어요 걸뽀님 아니야 난 너 죽을까봐 날아갔다고 걸뽀씨 아니면 불꽃자마자 왔잖아 아 저는 고생했어요 예 들어가세요 어? 오 뭐야
버퍼니. 아. 19 풀었지? 미션이라도 빨리 올려줘야겠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야. 네, 그대로 오면 됩니다. 와. 겉보스님 어떻게 굿밥스가 됐다는 거. 나 굿밥인가 봐. 임선비의 아, 내가 특징을 알았어. 임선비 특징이 자기가 임포스터면은 잠깐만 이거 다시 파야 될 것 같은데. 자, 혹시 안 들어오신 분? 안 들어오신 분? 저요, 저요. 어, 왜 왜 나갔어? 나가던데 저절로? 아, 죄송해요. 저 벤트 타는 거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죄송해요. 아, 이거 다시 파야 될 일단 방 다시 파 주시고.